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통합 협상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네. 가끔씩 여쭤봤었잖아요. 언제 통합하시냐고 그랬는데 갑자기 통합 논의를 한다라는 뉴스가 뜨고 이제 어제인가요? 첫 상경례까지 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좀 잘 되고 네, 있나요? 네.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제 공식 그 통합 그 추진단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어제 전달만 받았는데 아. 어제는 이제 첫 상견례고 아주 개괄적인 어떤 그 방향이랄까 네. 이 정도만 확인을 하고 각 당의 또 입장과 뭐 그 네. 주문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달리 독립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간단하게 네 가지 뭐 합의 네. 합의문이랄까 보고뭐죠 보고 아직 합의문이 보고. 아니고 네. 1차 상견례 보고 결과 이게 이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집 식구들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같은 집, 같은 집 한 사람. 그렇죠. 뿌리는 같죠. 네. 네. 우리나라의 뭐 정당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네, 다른 당들하고는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출발을 네. 했다는 점에서 좀 그 공통점이 많은 공통점이 많다 하죠. 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뭐 다 잘 될 거고 곧 조만간 통합 선언하지 않겠냐, 협상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좀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간단치는 않죠. 왜냐하면 않다. 민주당은 민주당 또 당원들이 있고 예. 열린민주당은 또 열린민주당의 당원들이 있고 특히 우리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창당 때부터 이제 당원이 만드는 당원 중심 당이고 네. 그래서 열린민주주의나 열린공천이나 이런 게 당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존립 근거 같은 거였잖아요. 좀 그렇죠. 다르게. 예. 그래서 당원들이 의사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예. 어하. 예, 그런 절차들을 잘 밟아 나가는 아. 과정이 중요하고 그거에 네.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좀 조심스럽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당원들의 뜻을 받아 네. 안아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을 봐야 된다.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원 투표로 결정이 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뭐 각 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 좀 나올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네. 민주당 선대 얘기를 좀 해보면은 뭐 네. 확 바뀌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배기종군 한다고 하고 의원들도. 저도 지금 예. 그동안 한 달 사실 10월 10일 날 이제 민주당 당 공식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지금 11월 23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열 보름이 다 되도록 이게 선대위가 그림만 있지 움직임이 네. 없어서 바깥에서 보면서 너무 참 답답하셨군요. 예, 네, 너무 막 이렇게 가면 되나 답답하고 막 안타깝고 막 네. 화도 나고 어떤 때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지금 대선 지형이라고 하는 게 어렵죠. 이게 자칫하면은 네. 사실 국민의힘 쪽으로 권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불을 보듯 뻔한데 네.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막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결국 한 달 보름 만에 이제 네. 내부의 성찰적 문제 제기들이 아마 나오고 물론 이제 바깥에서도 되게 많이 문제 제기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좀 쇄신을 좀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움직임이 보이니까 그나마 예. 너무 다행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왜 네. 169명의 맞아요. 그 메타버스가 있어야 된다. 네, 아마 했는데 대표님의 말씀을 보고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아니 설마 그랬겠어요. 근데 의원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각성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이대로 그렇죠.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한 것 같아요. 우리 역사적인 이번 대선은 정말 역사적인 그 정치
예, 네. 사건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이 이명박근혜 그 이전 수준까지도 갈수 있는 아. 역사를 그렇게 되돌릴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는 거 보면 정말 네. 처음에는 뭐 사람들 사이에 뭐 남자 박근혜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예. 드디어 전두환까지도 소급해서 올라가면서 이게 역사의 시계바늘을 얼마나 퇴행시킬 것인지 막 네. 저는 생각하기도 걱정하셨군요.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어떤 절박함이랄까? 이런 것들이 민주당 네. 선대위 통해서는 잘안안 보였기 보였구나. 때문에 예. 그게 이게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건데 이게 네. 있으면 저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에 있고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데 네. 그냥 어떻게 이 책임을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데 아, 또 고민이 걱정하셨군요.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 메타버스가 돼야 되고 메타버스 타고 가야 된다. 지역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메타버스 일정 중에 성찰과 반성의 메시지를 내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겠다. 뭐 이렇게 선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확 네. 달라진 모습 보이겠다. 차별화 뭐 그런 느낌도 나고 이런 이재명 후보의 변화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긍정적이다. 사실, 예, 조금 이제 모르겠어요. 조금 늦었다. 조금 이게 빨랐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어쨌든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매일매일 그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시간들이었잖아요. 지난 6월달 정치 그 선언을, 경찰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이 박스권에 왜 갇혀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이 촛불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였고 이 촛불 정부가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의 실망 이런 것들이 사실 기대해서 커졌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수준이 뭐 어떻다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더 깊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성찰적인 어떤 기대를 보여내준 국민들, 유권자들에 대한 그런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성찰적 모습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먼저 제시가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깨닫고 지금 바로 실천에 들어간 거 아닌가?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죠. 긍정적 모습을 봤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네. 성찰과 반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뭐 선대위도 개편이 된다고 하니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 네. 그럼요. 이 정치. 가슴에 불을 우리가 감동을 주고 불이 붙어야지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들한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뛰어난 몇몇 그 정치가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의 가슴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동과 진정성 이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감동과 진정성 이런 게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 전에도 뭐 그분 개인은 있었겠죠. 그런 게. 근데 이제 그게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예. 자, 그걸 이 혼자 하시게 하면 안 되고 네. 이제 민주 진영 모두가 같이 이제 함께 해야죠. 네. 자, 이 민주당의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천으로 나타날지 뭐 제일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요. 이 어떻게 그렇죠. 정책적으로 또 공약으로 나타날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